4번 타고 거인 문단의 4번 타고 어떤 수식어로도 이 선수를 설명하기에 부족합니다. 선두 타자, 몸속에 4번 타자가 된 이대호 선수입니다. 이상 나와있습니다. 한번 나와있습니다. 적으로 상대하는 이대호 선수입니다. 네. 어린이 팬이었던 박준우가 이대호를 상대합니다. 그 초구 몸쪽에 깊숙한 볼이 됩니다. 긴장 많이 했네. 앞도 긴장했다. 아, 여기서 하나 넘기면 울 것 같은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약간 울 것 같아. 야, 자신 있게 던져봐. 낮게 오면서 카운트는 볼투가 됩니다. 네. 내 선배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이 체구가 좀 흔들리네요. 긴장감은 좀 있을 거고. 네. 다시 한번 본서재 4번 타자 누구? 다시 한번 본서재 4번 타자 누구? 아, 근데 전 놀라운 게요. 사직구장에서요. 롯데 자이언츠의 상대팀이 이 정도로 응원을 받았던 적이 있을까 싶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아, 우리 몬스터즈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네. 경기 전에 그리고 이게 가장 궁금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몬스터즈가 처음으로 출루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 타자 정성훈 선수로 연결이 됩니다. 사직에서 이 선수 2할 8푼 9리의 타율, 그리고 홈런도 7개가 있는 천재 타자 정성훈 선수. 누나야, 괜찮아? 타자라! 아, 진짜 한번 쳐라, 제발. 정성훈 선수가 가볍게 타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긴장 안 하네. 타자에 따라 다르냐? 호구를 많이 안 준대. 잘 던지네. 정성훈도 노려야 됩니다. 본인이 쳐야 돼요. 쳐주길 바랍니다. 이거 타격합니다. 아! 빗맞았어요. 높게 떠 있습니다. 헐, 헐! 한참을 떠 있는 타구. 정대성 선수가 처리합니다. 워낙. 잘한다. 아, 이 선수들의 이 수비는 굉장히 탄탄해 보여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자이언트 선수. 슬라이더가 짧아, 슬라이더 짧아. 자, 그리고 김문호 선수의 타석입니다. 이곳에서 305경기 뛰면서 사직구장에서 2할 8푼 5리, 홈런 10개, 97타점 기록했고요. 아, 1루안 간다, 1루안. 그리고 변화구를 기다립니다. 가자! 가자! 김문호! 문호 가자, 문호! 형도 롯데야! 가자! 너도 사직이 그리웠잖아! 보여줘! 보여줘! 와! 바깥 쪽에 스트라이크 선언이 되네요. 좀 변화 없이 아주 잘 던지네요. 마운드에서 굉장히 침착합니다. 맞아요. 가자, 미쳐! 들어, 들어, 이겨보자! 릴리가, 릴리가! 짧게 하나, 짧게 하나! 공 높게 갑니다. 저 볼로는 좋아요. 네, 네, 네. 1리가 땡이세요! 김문호! 김문호! 김문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쳐야 됩니다. 기다리면 안 됩니다. 저는 아주 공격적인 그런 이 성향들을 보여줘야 돼요. 네. 돌아온 이대호와 김문호가 네. 연속적으로 안타를 쳤어요. 그렇네요. 롯데 전체 선수였던 둘, 이대호와 김문호 선수가 나란히 안타를 뽑아냈습니다. 롯데 출신 또 타자 누구 있죠? 그 네 번 했어야 되는데 없어요? 없어요? 이제 없죠. 그럼 둘만 쳐다봐야 돼요? 박재욱 선수가 사직구장에서의 통산기록 찾아보니까 세 경기가 있는데 박재욱이 세 경기가 있어요? 있어요. 근데 7타수 4안타예요. 4할 때 타율에 출루율 5할이었습니다. 이곳 사직구장에서 통산 4할의 타율을 기록했었던 박재욱입니다. 그러셨어요. 투수 잡았습니다. 1루, 1루에서 박재욱이 나오십니다. 한마 그 사이 주자들은 한 베이스씩 더가면서 투아웃. 이제 득점권을 두 명이 주자입니다. 왔다 왔다. 또 부산이야. 선취점 기회에 타석에 8번 타자 정윤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특히나 정윤 선수도 사직에서 꽤나 강했습니다. 이 선수 2할 9푼 7리의 사직구장 타율이에요. 홈그라운드 아이가 홈그라운드! 진짜 홈이다, 진짜 홈. 부산 아이요, 부산! 부산 아이가 부산!
아, 이게 2사의 정윤 선수의 밀어치는 안타. 아. 그 기대하시죠? 네. 막음 됐지. 정윤 선배님이야. 막음. 하나 째라, 하나 째. 직구다, 직구. 그리고 초구. 142km의 빠른 공. 스트라이크입니다. 아. 방금 더 쐈다. 아. 초구 앞에서 쳤으면 갔다 왔다. 직구 치야 돼, 치기 좋아. 아, 진짜 하나만 쳐라. 제발. 쳐. 밀려 배팅, 밀려 배팅. 일루스 줘. 또다시 빠른 공. 승부가 빠르게 들어가죠. 네. 앞에서 약간 좀 긴장돼서 이 모습들이 위기 상황에 더 강하게 발휘되네요. 그렇습니다. 유리한 볼 컨트롤 잡고 있는 선발 투수 박준우 선수입니다. 네, 초반이지만 우리는 이 점수를 꼭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아, 제발. 아, 치라. 여기 가야 된다, 여기서. 제발, 제발. 하나만, 하나만. 쭉 깊숙한데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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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눌러 눌러 눌러. 훌리한 볼 카운트 정윤. 바깥쪽으로 멀리 보냅니다. 네, 유리한 카운트에서 이 결정포즈 잘 참아낸 정윤. 그만큼 여기서 꼭 이겨주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3치점 기회에 몬스터즈입니다. 제발. 아, 은아, 쳐라, 쳐야 된다. 3루에 1회, 2루에 김근호 선수가 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해결사가 필요한 몬스터즈입니다. 계속되는 트위터의 승부. 과연 승부의 결과는요? 잠깐 당겼어요! 그래, 쳐! 에이! 깔끔하다. 아, 우인이는 안타 하나 뺏겼네. 아, 까다로웠네. 그냥 뭐 안정적으로 처리를 하네요. 좀 갈릴 것 같다. 네. 뻥뻥 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요, 오늘은. 오, 저분 오셨네. 유명한 분이죠. 계속 이렇게 걸어다니고. 이제 2회말 롯데자이언츠의 공격으로 경기 진행이 되겠습니다. 마운드는 여전히 이대현 선수가 남아있고요. 선두 타자, 4번 타자 소환빈 선수입니다. 타석에 있는 이 소환빈 선수 있잖아요. 이 선수가 재미난 선수예요.
이대호 선배가 롤모델이고 아. 한데 뭐든지 하나를 더한대요. 이대호. 네. 그럼 단타, 이대호가 단타를 쳤기 때문에 2루타를 쳐야 돼요. 아. 아주 강하게 자신감을 내놓으셨어요. 프로는 이 자기 어필이 강해야 됩니다. 글러브를 잡고 있는 손 쪽인데 저렇게 글러브에 맞았어도 진짜 등골이 이렇게 쭈삐 서요. 선배님 괜찮으십니까? 어 괜찮아. 잘 쳤다. 아. 천천히 해야 되는데. 천천히 해서 좋을까? 아, 너무 그래요. 괜찮을까요? 근데.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네. 너무 급한 나머지 공을 못 잡았는데 어쨌든 이 송환빈 선수는 타격은 찐이네요. 그러게요. 아, 이렇게 되면 정말 재밌는 게 자이언츠의 4번 타자도요. 몬스터즈의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와 똑같이 안타로 출루를 했습니다. 아 그러고 나서 저렇게 이대호 선배 옆에 서서 말을 건드려서 얼마나 좋겠어요.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본인이 정말 닮고 싶어하던 그 레전드 선수와 함께 나란히 서 있습니다. 무쌍 투자 1루입니다. 글러브 맞으면서 글러브 맞고 이쪽에 같이 맞습니다. 가 있어요. 네? 가 있어요. 나가 있어요? 네. 백근이 형. 이제 5번 타자 이인환 선수입니다. 국립구단에서 선수로 뛰다가 올해 4월에 롯데자이언츠 육성 선수로 또 입단을 했었던 선수고요. 네, 직구 하나 맞으면 저기로 없어질 수 있는. 누구? 야? 야, 야 너 신인이야? 독립에 있다 왔어. 근데 오자마자 한 3할 한 3푼에 한번 4, 5개 친 것 같아. 아, 진짜? 쳐부었습니다. 이렇게 잘 보인다. 스윙이 공격적입니다, 지금 롯데 타자들이. 그렇습니다. 네. 깨끗 넣고. 블록킹 잘했죠. 높은 코스의 공인데 주심의 존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초벌 원스톱. 오케이! 네,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 어설픈 제구한대 편하고들은 이제 여기는 프로 선수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카운트를 쑥 잡아 들어가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이제는 2&2입니다. 깎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볼펜 어떻게 하지? 야, 3진 묶지 말고 따블 치라. 정말 다 나왔으면 좋겠다. 딱 그 포크볼 잘못 건드려가지고 그냥 3진 먹어야 돼. 타자 투수 모두 카운트에 여유가 없는 상황. 나이스 원, 나이스 원. 투수이기 때문에 뜰 것을 생각을 합니다. 자, 3루 쳤어요.
진짜 산호를 찍었어요. 찬가합니다. 오케이. 됐다. 됐다. 진짜 산호를 찍었어요. 찬가합니다. 스플릿이 완벽하게 떨어졌던 박주혁 선수의 송골 정말 완벽했습니다. 보세요, 정구르 선수가 캐치하면서 곧바로 태극까지. 주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 타자 이주찬 선수와의 승부입니다. 이거 하나 더 가자. 이거 하나 더 가자. 마무리 마무리. 이제 머리 이제 하얗다. 하얘진다. 잡아당깁니다. 땅볼 타고 만들어집니다. 3루 정성 잡았고요. 전력 질주하는데 1루에서 아웃컴플 잡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예! 와, 이게 몬스터들이. 선발 투수 이든 이번에도 세 타자만 성대면서 이닝을 마무리 짓습니다. 괜찮아? 어디 맞어? 없어. 없어 보였지. 조심해, 조심해. 너무 맞았어. 조심해 좀. 미안나. 왜? 숟가락 맞았어. 괜찮아? 야, 대원이 빠졌다. 일로 와봐, 대원. 뒤에. 뒤에 나갔네, 정말. 여기. 야, 좋아. 오케이. 역시 홈그라운드 강하네. 오케이. 아, 좋았다.